네,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뷰거의 여신, 아이린의 넥스트 레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아이린 어드바이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너무 감질나요. 네. 자주 뵙고 싶은데,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외국인들이 정말 어디까지 사주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을 많이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진단 좀 해주시죠. 자, 이제 최저점인 우리가 2200을 깼다가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네. 이렇게 쭉 빠지지만 않는다고 지난달에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연초에 또 다시 한번 더 방향성을 이제 상승 방향으로 상승 추세로 잡으면서 전고점 2400을 또 돌파를 해주면서 2500선까지 무난하게 이제 또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63,000원을 돌파를 해줘서 64,800원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67,000원이 이제 일단은 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저항 자리에 또 놓이는데요. 67,000원이나 8,000원 정도 왔을 때 이때 자리가 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차트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달 FOMC 그리고 2월, 3월에 이어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또 FOMC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금리 동결에 관한 그런 시그널을 만약에 비춰준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여태까지 지수 올라온 것에 대한 큰 조정 없이 추가적으로도 또 반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했을 때는 그런 우리가 원했던 시그널이 없거나 그렇다면은 오히려 시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조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2500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상 2500까지 바로 갈 것인가 이번 주에 내심 좀 했었는데 바로 가주는 흐름이고요. 이 다음 주에 2500을 지지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네. 작년 4분기에 우리가 전분기에는 3.2%였는데 2.9%로 시장 예상치가 2.6%였는데 이것보다는 또 상회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해서 발표가 되었지만은 일단은 이런 둔화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연준이 바라는 대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우리 긴축 정책을 공격적으로 이제 펼쳤는데 경제 둔화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다. 둔화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하고 있다는 점. 뭐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 차분하게 이제 둔화되는 예, 완만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이런 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물가가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보니 개인 소비가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해서 2.9%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1%가 나와주면서요. 이런 부분은 또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좀 확대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뭐 크게 온 것도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가 약 짧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전망을 내놨었는데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그 논리가 조금 맞다 이제 시장에 맞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치가 일단은 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골디락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달은 정월 효과가 1월 초부터 나타나긴 했는데 네. 조금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조금 뒤에 3일 가서 정도. 그렇죠. 네. 조금 이제 밀려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조금 확대가 못 되고 다소 좀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난달에 많이 눌렀다가 이번 달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조금 힘들어 하시고 중간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장은 365일 무조건 붙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 가지신 분들은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점에서 봤을 때 매수를 못하는 이유는 항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분은 5만 7천 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큰 수익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 5만 7천 원, 5만 3천 원 이렇게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비중 조절 통해서 가져간다 생각하면 어차피 2, 3년 가져갈 거라 생각하면 비중 조절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다면 이제 시장 항시 종목 전략은 분할 전략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 외에 시장 관련해서 코멘트 해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주도 일단은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비슷하게 이번 주랑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 이번 주랑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6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이게 상단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좀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지양하자라는 전략도 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계속해서 AI가 좀 시세를 받고 있는 쪽이고 또 수급들도 상당히 그쵸. 많이 붙고 있는데 위원님의 특징주도 관련 종목일 것 같아요. 나무 기술을 가져왔고요. 오늘은요.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림프하고에서 이제 3,200원 근처에서 이렇게 포착을 했었는데 오늘 장 25% 달려주고 와. 있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원대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나무 기술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장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고 오픈 뭐 등등 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순환매로 그 다음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고 있는 가운데 나무 기술이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에서 탄력 있게 오늘 뻗어주고 있는 흐름인데 잘하면 오늘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고요. 오. 그래서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2001년 설립 이후에 시트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가상화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삼성전자 공식 납품 업체이자 협력사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가상화 파트너사로 선정되면서 이제 국내 가상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관련주이자 또 이런 종목들이 윗꼬리를 단다면 다시 한번 탄력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관심 종목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네. 오늘장 종가까지 잘 지켜보시고 하루 이틀 관망하시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아이린의 투데이 특징주는요. 종가를 많이 언급을 하세요. 종가까지 이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자는 입장이니까 나무 기술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AS 본격적으로 받아볼게요. 오늘 제주 시리즈예요. 제주은행, 제주항공, 그리고 제주맥주까지 받아볼 텐데 첫 번째로 제주은행입니다. 자,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네. 7,800원을 알려주셨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두 배 이상 뛴 건데 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현금 확보 전략 괜찮을까 궁금한데요. 126%네요, 수익이. 지금 네.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금 팔기가 애매합니다. 팔기가 네. 애매하다? 네, 더 들고 가고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동사 같은 경우 14,000원에서 이제 15,000원 정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그게 이제 그저께였죠. 그래서 수요일에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이런 자리에서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오. 도는 급등한다, 모는 급락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도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손절가 어느 정도 시초가로 들어갔을 때 손절가는 어느 정도 -5% 정도 정해 두고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장중에 한번 급등 차익 실현도 가능한 자리죠. 그래서 어제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았지만 오늘 장 다시 한번 더 급등해 주면서 전일 윗꼬리도 다 먹어버리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요. 원래 신고가 종목들은 탄력이 꾸준히 나오다가 한번 밀어내면 또 급락을 해버리고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상 오늘 들어가셨거나 어제 들어가셨다면은 차익 실현은 한 80%는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재료가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추가 상승도 또 가능하겠죠. 투기가 투기를 부르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주은행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제주은행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반성하면 좋을까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네. 참
참기가 어렵지만은 이게 제가 이제 뭐 제주 관련 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뭐 제주 항공도 마찬가지지만요. 기다리면은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서 중간에 예, 오늘장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이나 VI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현혹돼서 팔았는데 1, 2주 뒤에 그 내가 가졌던 종목들이 아침에 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예, 배가 아침에. 너무 아파요, 그러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 10% 이상 떠서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사실상 내가 매수가가 근접에 있다면은 당장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점에서 사두고 계시면은 일단 관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뭐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홀딩 전략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은 단기간 조정이 한 달 정도 나오더라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한 30% 정도는 비중을 두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은행은 사실 뭐 아니면 도라고 하셨는데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조정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 전략이긴 한데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그래도 나머지 물량 정도를 좀 끌고 가보자 라는 전략이십니다. 자, 두 번째 제주 시리즈는요. 제주 항공입니다. 항공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늘 대한항공도 외인기관이 함께 담고 있더라고요. 제주 항공은 이 종목도 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어디까지 끌고 가보면 좋을까요? 항공주들이 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설 이전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잘 나왔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살짝 꺾이는 흐름이 보여지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뀌는 거죠. 크게 뭐 중국에서 여행 상품을 이제 20국가에 대해서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악재라기보다는 좀 뭐 악재라고 한다면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추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16,000원을 지지를 해주느냐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고요. 오늘도 전일 저점을 좀 한번 이탈했습니다. 11선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은 15,500원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15,500원까지 그리고 15,000원까지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000원 지지 여부 확인 필요하고 15,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건 제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그 TCC 종목 중에서 이제 제주항공이 네, 1등이라고 그 저가 항공사 중에 1등이다. 네, 그렇죠. LCC 이제 LCC죠. LCC 네, 중에서는 네, 이제 1등이고 네. 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한다고 이제 동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제주항공과 또 이스타항공 인수 합병 무산을 두고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점도 사실 노이즈였지만은 뭐 잘 해결이 된 부분이고 네. 아직 남았지만 저는 사실 뭐 이 부분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12만 9천 원만 내면은요 제주항공 골프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은 일단 1년 동안 25km 이내의 골프 수화물을 무료로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굉장히 좋은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뭐 수화물도 우선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숏골프 연습장 타석 이용권 이제 김포 공항점에 있는 것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 프라이빗 이동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네.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품을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서 사용자들도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 연도 매출 코로나 이전을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왔던 연기금 물량만 해도 600억이 넘는데 이 물량이 지금 자리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충분히 홀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의 차이지 네. 우리가 뭐 끌고 가는데 몇 달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차분한 마음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맥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주신 종목이고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네. 4.8%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높은데 일단 이 종목이 추천해 주신 날에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흐름이 안 깨지고 좋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4월부터 이제
맥주 세금, 맥주 같은 경우 세금이 리터당 30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고 쉬어가는 흐름인데 전일 같은 경우 장중에 한 8%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눌렀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한번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4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뭐 1,700원 전후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네, 차분한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00원까지는 일단 무리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린 위원님께서 오늘 눈여겨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 하이드로 리튬을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상 이제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소식들 많이 네. 좋은 소식 많이 나와주었고 또 최근에 리튬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 폐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실적을 일단은 확인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접근하자는 시선이 강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일장 이제 테슬라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겠지만은 내주에 탄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테슬라가 이제 전일장 같은 경우 10%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선 테슬라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가가 고가가 되는 흐름인데 오늘이 금요일인 만큼 조금 눈치 보기 싸움이 이어지지 않나 싶고요. 내주에 2차 전지나 폐배터리나 리튬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탄력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무관하다 보여지고 하이드로 리튬뿐만 아니라 뭐 강원 에너지나 지에넌 에너지나 이런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밀어낸 상태에서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이었습니다. 어제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투자 규모, 투자를 좀 받는다는 소식이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현재 구간에서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음봉이라서 더욱 좋고요.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2만 원, 그리고 목표가 2만 3천 원, 손절가 1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2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8천 원 이렇게 제시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내일 또 공개방송 있으시네요. 오후 1시에. 내일 없습니다. 내일 제가 없나요? 주말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네. 이제 주말 방송을 좀 쉬기로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주중에 열심히 밤낮으로 네.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주말 방송은 없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아이린의 넥스트 랩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